사립대학 종합감사 실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이 되는 대학은 개교 이후 한 번도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학생 수 6천 명 이상 대규모 사립대학 16곳으로 연세대와 고려대, 서강대 등 이른바 유명사학들이 주로 포함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강원 영서와 충북, 남부 내륙 지역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가평군과 광주시, 대구광역시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북 구미와 영천, 경산시, 군위와 칠곡군, 김천과 상주시, 예천과 의성군에도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성규였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6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주말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냈다는 친서가 화제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트럼프 대통령이 답장을 보낸 건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친서를 읽는 사진만 공개하고 편지가 온 시점과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내용에 만족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편지 안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게 될 그런 내용이 담겼을지. 이런 가운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양 정상이 오는 일요일 30일에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어서 한반도의 안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양국 간 공조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외신에서 거론되고 있는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에 남북미 정상회담 계획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정부는 두 정상의 DMZ 방문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밝혔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판문점 3자 회담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던데요. 2019년 하반기 한반도 평화의 개문발차가 이루어지게 될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이번 한 주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합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 방한할 때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격 회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는 토요일 낮에 방 안에서 일요일 정상회담을 하고 낮 2시쯤 DMZ에 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때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북쪽 지역으로 못 넘어갈 이유도 없다. 세계적인 뉴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왜 그러한지 들어보실까요?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1부분입니다. 굉장히 빨리 좀 접점이 이루어질 것 같다. 원래는 지금 연말까지 셈법을 바꿔서 나오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내년 선거 때문에 금년 여름에라도 움직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이벤트를 만들고 네. 그걸 계기로 해서 그걸 외교업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냈다는 친서 중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는 얘기를 문 대통령이 했는데 네. 그게 아마 당신 지금 이란 이런 데서 다 죽쓰고 있는데 네. 내가 좀 어제 좀 띄워줄 용의가 있다. 네. 나하고 한 번만 만날 생각이 있느냐. 그런 식의 얘기가 건너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오사카에서 서울 갔다가 네. 잠시 판문점으로 갈 테니 거기서 만나는 건 어떤가. 그러지 않고는 그 친서를 그렇게 네. 유심히 들여다보는 모양을 일부러 공개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다시 회담 분위기를 띄우자면 그런 퍼포먼스가 좀 필요했을 거예요. 네. 최근 미국을 다녀온 정의당 김종대 의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교환한 친서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가장 흥미를 느낄 만한 부분을 주고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종대 의원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로 몇 개의 시설을 더 과감하게 공개하고 미국의 전문가와 함께 사찰하는 것을 통 크게 개방하겠다고 한 한편 미국은 유연하게 경제 제재를 유예하거나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치권은 즉 민주당도 북미 대화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김종대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미국의 상황을 보면 또 묘한 것이 예. 이제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트럼프와 야당인 민주당 간에 그다지 갈등이 없어요. 이번에 미국 가서 가장 놀란 건 뭐냐. 트럼프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을 민주당이 점잖게 조언을 합니다. 단계적이고 유연하게 접근해라. 이런 조언을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북 강경파, 뭐 북한하고 대화 자체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그런데 막상 대화가 실패하니까 또 이제는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접근해보라고 코치를 하고 대북 그 결의안까지 통과시켰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라는 미 하원 결의안에 무려 39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게 다 민주당 주도로 된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트럼프가 잘 안 될 땐 또 잘 되라고 얘기하고 예, 예. 또 잘 될 것 같으면 뒷발목 잡고 미국 정치나 우리 정치나 어디든 비슷하더라고요. 김용민 라이브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사건이 클라이막스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검찰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삼성의 회계 사기를 만방에 들춰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그리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경률 회계사입니다. 이들이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는데요. 임시진행자 주진우 기자는 자신과 더불어 김기식, 김경률 두 출연자 모두 삼성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김기식 전 원장, 앞서 최경영의 경제쇼에도 나왔었는데요. 금융감독원장으로 있으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삼성은 금감원에 있어서도 공포의 대상이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부분 함께 듣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심지어 원장한테 허위보고까지 하냐 그랬더니 솔직히 저를 좋아했던 간부가 원장님
제가 금감원에 근 30년 가까이 있는데 지금까지 삼성과 관련해서 원칙대로 일 처리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삼성은 우리 금감원 직원들한테도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제가 한편에서는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씁쓸했습니다. 아 이게 거의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우리 금감원의 직원들조차도 이럴 정도인가. 물론 제가 참여연대 하면서도 뭐 국정원 직원 고용해가지고 저를 뭐 미행하고 감시하고 뭐 이런 일까지 다 겪어봤지만 아 이런 뭐 시민단체가 아니고 이런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데까지도 이렇게 공포를 느끼고 있구나 이런 느낌 받았는데요. 네. 김용민 라이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당대표 출신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모처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 모습이 한심하다. 솔직히 부끄럽고 국민에게 죄송스럽다.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는 한국당의 모습을 정면 비판한 것입니다. 이정현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사람으로서 지금 이러한 국회 공전을 오래도록 지켜봤다. 정말 기막힌다. 라면서 개탄했습니다. 오늘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사당은 상임위원회 개최를 합의해서 외통위를 열었는데요. 북한 선박 등을 따지는 선별적 상임위 개최를 내세운 한국당 의원들은 외통위에 불참했습니다. 이정현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한 36년 동안 정치권에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러한 그 국회의 공전 이러한 것들을 오래도록 지켜봤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도 과거에 몸담았던 지금의 야당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뻔딸 게 없고 그렇게 본받을 것도 없고 그렇게 흉내낼 것이 없어서 지금의 여당 사람들이 야당 시절에 그냥 정권 출범하면 끝날 때까지 그렇게 밖에서 텐트 치고 맨날 국회 거부하고 하던 그런 것을 본받고 뻔따고 앉아있다. 이런 것들 자체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70년대, 80년대 했었던 그러한 정치 행태를 그대로 따라서 하고 본받고 있는 지금의 야당의 모습들에 대해서 한심함을 느낍니다.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이런 먹고 국회의원 언제까지 해야 될지 정말 부끄럽고 국민들한테 죄송스럽고 한없이 한없이 국민들에게 사과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아들 KT 취업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죠. 황교안 대표가 한 대학 특강에서 발언한 아들의 성적 거짓말 논란과 관련해 낮은 점수를 높게 이야기했다면 거짓말이지만 그 반대도 거짓말이라고 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높은 점수를 깎아서 소개한 게 의도한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해명으로 풀이됩니다. 여당은 민심의 궤도를 완전히 이탈했다며 황 대표를 향한 비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장군, 청와대도 민심을 못 읽기는 마찬가지라는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멍군 들어보시죠. 멍군부터입니다. 우리 대표께서도 뭐 3.29가 나오고 925점이었는데 네. 이 부분을 다음에 정정을 했습니다. 또 우리 청와대도 보면은 연평해정 때의 유가족들을 모아가지고 김정은이 들어가 있는 사진 같은 경우 이런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했다든지 또 보훈병원 가셨을 때의 아픈 분들한테 정정해 보인다고 얘기를 하신다든지. 내가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 근데 뭐 이런데 죄송하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래 뭐 말실수할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문제를 내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 봐라 말이야. 다시 이건 뭐냐면 내가 다 내용 알고 있고 내가 더 알고 있다. 이거는 정치인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자세. 내가 야 하면 예 하는 여자 없나? 내가 예 하면 네. 야당다운 야당, 이해가 아니라 여당다운 여당의 모습. 네, 이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린의 내가 야 하면 넌 이해. 나도 몰래 yeah. 내 머릿속 내 꿈속에 그녀는 내가 야야야야 하면 넌 예예예예 할 수 있는 나도 기다렸던 거야 찾아 헤맸었던 거야
찾아봐도 절대 찾을 수 없지. 자 이런 얘기는 여기까지. 너의 맘을 show me 나의 limit. 그대가 족하고 나의 볼을 만질 때 난 oh 아이고 깜짝 놀라 내게 말을 해. 네가 내게 사랑하면 난 웃으며 말해. 김지일님, 오 제발 럼프형. 럼프형은 트럼프형을 말하는 거죠. 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기를 바라는 그런 뜻이 읽힙니다. 김지일님, 오 제발 럼프형. 네, 예, 친숙함의 표시입니다. 자, 유튜브에서 뮤직조아 김님, 미안하지만 장부터 짖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 이정현 의원 새누리당에 있을 때 뭔 약속을 했었죠. 장부터 장을 지지겠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아이고 끔찍한 표현입니다. 예, 자 민트님 이러니까 정치가 이렇게 웃기니까 개그 콘서트 시청률이 안 나온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KBS의 큰 고민거리죠. 개콘 시청률이 안 나오는 거. 예, 5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가보지요.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저녁 시간을 앞두고 여러 돌발 소식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서인천에서 부평까지 교통량이 많아 밀리고 반대 인천 방면으로는 부평 부근 4차로와 갓길에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변으로 혼잡하니까 조심히 지나시기 바랍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면은 하남 분기점 6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고 처리를 하면서 여파로 4km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면으로도 동광주에서 발생한 승용차 사고 때문에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뚝섬로, 금호 삼거리에서 용비교 방면으로 화물차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 작업으로 주변 도로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조심히 이동하셔야겠고요. 내부순환로 성수 방면으로도 기름램프 하위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정차 중이고 이 여파로 기름램프 진출로 빠져나가는데 차량들이 길게 줄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잠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오늘 국회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는데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강원도 삼척을 방문해야 한다. 이 이유로 불참했고요. 그러다가 2시 본회의 무산, 그러다가 3시 반 넘겨서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 새 교섭단체의 극적합의, 그리고 방금 전 5시에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국회 분위기 소상히 알아보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연결했습니다. 소병훈 의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소병훈입니다. 네, 의원님. 방금 전에 그 본회의가 시작됐는데 오늘 국회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오늘 5시부터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예. 아직은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그 의원총회가 끝나지 않아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잠깐 나왔습니다. 예, 예. 아, 5시 본회의가 열리기로 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아직 안 끝나 가지고 예,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있는 중이다. 예. 예. 들어오긴 들어오겠죠? 저는 들어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장외로 나갔다가 극적으로 돌아오게 된 건데 자유한국당이 추경 처리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달 안에 추경 처리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이달 안에는 이제 어렵겠고요. 이달 아니고 이번 이제 합의문에 네. 오늘 그 본회의 합의문에 7월 11일 혹은 7월 17일 본회의에서 추경과 법안을 합의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추경 심사에는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지금 아직 들어오진 않고 계신데 네. 아무튼 저희들 또 이번에 그 한 번 나가신 분들을 다시 모시기가 이렇게 어려운 걸 잘 알고 있고 예. 그래서 다시는 나가지 않도록 예. 예의를 다해서 국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예. 추경도 추경이지만
사실은 그 산적한 민생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함께 해줬으면 하는 저희들 그 바람이 있습니다. 그 강원도 산불 등 재해 관련한 추경인데, 아 이거 예. 너무 빨리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언제적 그 강원도 산불인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 오늘 열리는 국회가 아마 80일 만에 열리는 국회 같아요. 그리고 네. 추경이 지금 제출된 지가 61일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적어도 6월 안에 이게 추경이 통과되고 7월에 집행을 해야 추경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아직도 추경이 안 되는 이유 뭐 몇 가지를 지금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네. 저희로서는 최대한 설득해서 우선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 최대한 인내하고 설득하면서 추경을 조금이라도 하루 앞당겨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자유한국당도 이제 국회 복귀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국민의 아주 따가운 눈총 이걸 뭐 감당하지 예. 못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20대 국회 최악의 국회다. 일 안 하는 국회다. 이런 말이 붙고 있습니다. 법안도 무더기로 폐기될 것 같은데. 서병원 의원께서는 그동안 많은 법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예. 있기로는 국회 입성한 지 만 3년 동안에 발의 법안 92개, 통과 법안 19개. 이 정도면은 굉장히 일 많이 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예, 우선 제 말씀 드리기 전에 예. 정말 그 국민들께 죄송스럽고 네. 오늘 그 본회의 열리기 전에 우리 이인영 원내대표도 다시 한번 의원총회에서 국민들께 사과를 했는데요. 네. 정말 일 안 하는 국회라는 소리를 듣고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아도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3년 국회 생활을 하면서 뭐 의원 개개인들은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요. 네. 제 경우도 지금 3년 동안 그 대표 발의한 법안이 92개 그리고 그 대표 발의해서 통과된 법안이 19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선 좀 시급히 처리돼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지만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네. 지역의 법안도 하나 그 다음에 예. 중앙에서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법안도 하나쯤 이렇게 제가 좀 짚고 싶은데요. 예, 그 지역구가 어디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 갑구입니다. 아, 광주 갑이요. 예, 경기도, 예. 예, 경기도. 예, 경기도. 그리고 네. 거기 그 지역은 우리 수도권의 동부,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 속하는데요. 네. 수도권 동부라면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게 팔당댐이 떠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네. 2,600만 수도권 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곳인데요. 네. 그것 때문에 그 지역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규제가 워낙 심해서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그 완화해야 되 완화라기보다도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네. 그 부분은 좀 챙겨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1970년대, 8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83년. 예. 그때는 이제 전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려고 수도권 균형 발전 이게 전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 약간의 제한을 했던 건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수도권이 이제 차별을 받게 된 겁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당시에 83년에 제정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개정을 해서 네. 지금 그 당시보다 인구가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난 그 주변 인구 주변 국민들에게도 너무나 그 큰 희생만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내놓은 것이 제가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 예, 그렇습니다. 개정을 냈고요. 예, 뭐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만은 없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도권 정비법이 이제 개정돼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그 입법을 하셨다라는 예. 말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 총선 후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예.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역할을 맡고 계신 모양이죠, 서병원 의원께서. 아, 저는 제가 맡고 있는 건 이제 중앙당의 조직을 맡고 있습니다. 조직부총장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253개 전국 그 민주당의 지역과 네. 중앙당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원래 지금 그 우리 당의 내년 후 출마 예정자들에 대한 일종의 교육이라기보다도 네네. 다
당 민주당의 예. 후보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덕목 정도는 오.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만든 건데 이제 민주연구원과 네. 교육연수원에서 주관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제가 그 당의 조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도 포함돼서 이제 그 내년 총선에 출마하실 분들 그중에 이제 경선에 참여하실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알려드릴 게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해가지고 네. 그 교육을 시행할 생각입니다. 네, 사실 뭐 당의 정체성과 무관한 분들도 참 많아 보이고요.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뭐 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후보를 내겠다 이런 뜻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어떻게 과거에도 이런 교육이 있었나요? 처음 듣는 얘기 같아서 예, 아마 처음 들으실 텐데요. 예, 예. 처음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게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그 박말이라는 아주 그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떠나서 네. 최소한 갖춰야 할 자질을 의심케 하는 그런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최소한 그런 정도의 그 사람은 좀 교육을 통해서 고쳐주든가 아니면 걸러내야 되겠다. 네, 네. 뭐 이런 그런 그 생각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또 실무적인 네. 그런 실질적으로 후보들에게 필요한 그 내용들을 좀 그 경선에 나와서는 후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요즘에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서 막말 시비에 휘말리는 분들도 있고요. 또 당대표인 예. 황교안 대표 역시도 뭐 막말이라는 것보다는 하여간 아무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 말들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좀 불쾌감을 주기도 하고 말이죠. 너무 예. 국민들 일반과는 그 공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의원님은 최근에 그 이런 정치인들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제가 오전에 네. 오전에 이 인터뷰를 했더라면 네. 아마 제 솔직한 심정을 다 말씀을 드렸을 텐데 네네. 좀 전에 어렵게 예. 국회가 정상화가 됐고 네. 국회가 임시국회가 수집돼 있는 마당에 예. 제가 상대 당의 그 말씀들이 일일이 거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네. 저는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예. 예. 본인이 납득하지 않는 그리고 본인이 다시 생각했을 때 네. 이건 심했다는 말 정도는 거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적어도 그 말씀하실 때 그 판단은 네. 상식 수준에서 국민의 상식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또 다른 과거와 또 다른 그 이유 또 다른 생각을 하시는 이유는 요즘 우리 언론 상황이 네, 네. 과거하고 다릅니다. 마치 예. 오늘 이런 제가 이런 그 김용민 씨와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과거에 많이 달라진 언론 환경이고 그리고 요즘 뭐 참 좋은 그런 예. 국민들에게 그동안에 몰랐던 것을 알려주고 현안들에 네. 대해서 예.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않게 예. 하는 그런 그 언론이나 매체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제는 말 함부로 했다가는 예. 다음 선거에서는 아, 다시 국회에 그렇죠. 들어오기 어렵다. 아마 예, 예. 이번에 아마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20대 국회에 막말이라는 그 표현으로 네. 규정된 의원들 중에 21대 몇 명이 들어오는지 네. 저는 그게 대단히 궁금합니다. 네. 19대 때 그 후보 중에서도 막말 때문에 입성조차 못한 사람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소병원 의원님, 아, 국회에서 또 당내에서 여러 중책을 맡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예. 활발한 의정활동 기대하면서 또 국회 정상화된 이후에 지체됐던 예. 민생 확실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사실은 나가서 네. 우리 김용민 선생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했으면 예.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아무래도 오늘 긴박하게 돌아간 국회 사정 때문에 예. 이제 다시 또 바로 막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본회의장 들어가겠습니다. 예, 국회 정상화가 돼서 전화 연결하니까 더 좋네요. 예, 자 소병원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석석 오늘 어디 나가 있는지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 나와 있습니다. 아, 오늘 국회가 아주 분주했죠? 네, 마치 싸이의 데뷔곡인 새가 생각나는 하루였습니다. 새. 아, 그 노래 가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 극적 타결로 오늘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6월 임시국회 앞으로 힘차게 달려나가길 바랍니다.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6월 임시국회 힘차게 달려라. 네, 김수민 시사평론가, 오창석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19대 국회의원 후보 막말 때문에 네, 입성을 못한 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20대 오창석 후보는 왜 입성을 못했나요? 막말도 안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막말이라서. 아유, 죄송합니다. 네, 정중당당한 승부,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자세를 보여줬다. 네, 저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네. 막말에 다 떨어져가지고 네네. 억울하지 않아요. 예. 저는 억울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애동담이었고요. 자, 김수민 평론가, 오늘 첫 소식은 아무래도 여야 국회 정상화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에서 일부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뭐 청문회라든지 이런 쪽에만 들어가는 선별적 참여가 대단히 유력시 됐는데 오늘 어쨌든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4월 5일 본회의 이후에 80일 만에 정상 가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예.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낸 그 문안이 무엇인가? 합의문에서 나오는 구절이 무엇인가에 예. 대해서는 이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의 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명기를 한 것입니다. 아, 정신승리란 말은 들어봤는데 네. 정신합의. 예, 이런 거군요.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민주당에서는 합의하려고 노력한다.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합의해야 한다. 네.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이 절충하는 합의를 처리를 우선으로 한다. 뭐 이런 이제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었는데요. 네, 네. 네,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네, 네. 이렇게 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뭐 어떻게 하더라도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네요. 보니까. 예. 구속력도 없어 보이고요. 솔직히 전례가 있는 게 네. 지난해 연말에 예. 여야 5당이 선거제 관련한 합의를 하면서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등의 어떤 그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끝나고 네. 나서 다 말이 달랐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네. 우리가 검토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합의해준다고 그랬느냐. 네. 이렇게 나오고. 그럼 이제 다른 정당들은 그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이렇게 명시를 한 거는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 인정한 거 아니었냐. 예.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예. 네. 이거 뭐 어디 법원에 가가지고 판단을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예, 예, 어쨌든 간에 이런 뭐 문안을 통해서 국회는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한 뭐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는 되었다. 예.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말이죠. 여야가 무슨 합의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상생과 타협의 정신에 발맞춰서 이렇게 해서 국회 정상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네. 얼마나 매서운 눈초리입니까. 이 눈초리를 감당 못하니까 결국에는 국회 정상화에 합의를 한 건데 예, 근데 순탄할지는 의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해군 일함대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먼저 이 수분 관련한 기사는 네, 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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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나라. 오창석. 액체나 예. 이제 고체는 우리 저 김수민 평론가하고 이제 액체 부분은 아 네. 고체하고 기체 부분은 고체하고 기체 부분은 네, 네. 네, 김수민 평론가 고체와 기체가 예, 뭐가 있죠? 액체 부분은 저 우리 저 오창석 평론가 자 김용민 라이브의 그 네. 전라 좌수사입니다. 네, 그래요. 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해군 일함대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 오늘이죠. 24일 일함대를 방문했는데요. 북한의 목선 삼척항 진입과 관련해서 일함대 사령부를 찾았는데 문전박대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아, 이날 오전에 강원도 삼척 해경파출소 그리고 선박 접안 현장을 확인한 뒤 어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직접 일함대 측과 논의를 하고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자 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 국방부의 입장을 좀 들어보면요. 현재 합동조사 중이고 현장 방문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미리 네. 공지가 되어 있고 또한 규정상 근무일 기준 4일 전에 신청을 해야만 규정상 들어갈 수가 있다. 오늘 당장 와서 내일 들어간다는 것은 스스로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응답을 해왔습니다. 저 우리 저 액체 분야 전문가인 우리 오창석 평론가 봤을 때는 네. 어떻게 군의 설명이 합리적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군이
괜히 약간 면피 논리로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권 분립제를 취하는 이유가 네.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는 굳이 따지자면 행정부 소속인데 네네. 입법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문을 다 개방을 해준다면은 군 보안 시설이 의도치 않게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원 못 믿습니까? 국회의원을 믿지만 네.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는 또 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규정을 신설해 두는 거거든요. 네. 네. 규정은 만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그 염이 아니라 그 이 강원랜드 네. 사건 관련한 네. 판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채용 청탁자의 명단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예, 예, 예. 다만 이 사실이라고 증언한 내용이 약간씩 달라졌습니다. 예, 예. 2013년 2차 채용 당시 염 의원과 만나서 명단을 받았다라고 했고요. 이 명단이라면은 채용 네, 청탁 해주기를 바라는. 그렇죠. 사람의 명단. 그렇습니다. 네. 염동열 의원이 직접 작성해서 건넸다라는 그 예. 명단이고요. 예. 자신의 재판에서도 강원랜드의 커피숍에서 만나서 직접 명단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불가능하다라는 뜻을 전달했지만 염동열 의원이 꼭 부탁한다라는 말을 다시 했다라고 했습니다. 네네. 염동열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 진술이 거짓이라고 일관되게 진술을 해왔고요. 최 전 사장은 솔직히 명단을 받았지만 장소나 시기는 기억을 못한다. 그러니까 예. 그 이전에 커피숍에서 만났다는데 다시 장소나 기억은 제대로 못한다. 명단은 받았지만 중요한 현안이 아니라서 관심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2012년 때도 직접 청탁을 받지 않았고 인사팀장을 통해서 보고만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술이 약간씩 달라졌습니다. 네. 진술이 이렇게 달라지면은 진술의 일관성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따라서 이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기는 쉽지 않고 네, 뭐 맞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안이 불발됐다는 소식, 예, 불발됐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뭐 당연히 이낙연 국무총리 시정연설에도 불참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요.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안이 불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무죄가 나왔다면서요? 네, 무죄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관할하고 있었는데요. 네. 업무방해 그리고 네. 제3자 뇌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가 되는데요. 네.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청탁과 비서관 채용 청탁 모두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이같이 판단을 했습니다. 애초에 이 권성동 의원은 2012년 11월에서 2013년 4월 사이에 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 있어서 의원실에 근무하던 인턴 비서 그리고 자신의 선거를 도운 김모 씨 등 11명을 채용하게 하던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아, 채용해달라고? 네.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더니 모두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증거재판주의라 심증은 너무나도 큰데 물증이 나오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요.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얘기인가요?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증거 자체가 많이 소멸되어 있다. 인멸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의견이 많이 올라왔어요. 예, 이와 관련해서. 네.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패스트트랙 처리에 그 여야가 서로 고소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국회선진화법 위반.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수사하는 경찰이 고화질 동영상을 대량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회 사무처의 CCTV 말고도 방송사에서 선명하게 찍은 동영상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서 예. 총 1.4TB의 많은 용량을 갖고 있는 그런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1.4TB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이게? 많습니다. 많다. 아, 이 부분은 또 우리 오창석 평론가가 네. 잘 알겠군요. 1.4TB. 액체인가요? 예. 자, 이거 뭐예요? 네, 아니, 굉장히 큰, 사실 보통 이제 외장하드는 500기가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나다고 하는데 500기가 3개 정도의 분량이니까 사실은 이제 뭐
상당한 양이네요. 상당한 양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하게 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정당별로 보면 자유한국당 의원 58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중에서는 이제 문희상 의장 이렇게 수사 대상이 됐고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수사 대상은 당직자, 의원실 관계자 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등도 꼽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서로 고소고발했기 때문에 예.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용한가 했는데 뭐 그래서 이게 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를 추저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증거를 확보를 했군요. 경찰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5.18 관련한 뉴스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 한국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일면에 네. 실렸고요. 네. 북한에 있는 금성정치군사대학이 있다라고 합니다. 북한에 조선노동당 산하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네. 군사대학을 나온 탈북민 중 한 명이 증언을 했습니다. 5.18에 북한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난파했었던 공작원들이 이 당시에 서울에서 모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네. 만약에 여기에 개입을 하거나 내려갈 경우에 우리가 몰살당할 수가 있으니 가면 안 된다라는 지령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특수부대를 남쪽에 내려 보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네. 내려가지 마라. 라는 그런 지경이. 내려졌다. 네. 이런 얘기죠. 직접 증언을 한 것이죠. 이 군사대학 출신 탈북민이 한 7명, 8명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가명을 써서 김정찬이라는 가명을 써서 증언을 했습니다. 네. 또한 다른 내용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광주 폭동 그 당시에 북한에는 이런 식의 이름으로 전달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있었고요. 네. 또한 이 정치군사대학 인근에는 9.15 연락소라는 곳이 있었는데 북한 내 최첨단 병원이라고 합니다. 5.18과 관련해서 아무도 여기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증언 역시 했습니다. 또한 이 그 내용이 당시에 이제 신군부를 통해서 북한에게도 전달이 됐었는데요. 잠깐 전달이 됐었는데 북한 주민들이 그 내용을 보고 남조선이 불안정하다라고 느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시민군과 그 시민군에 차고 있는 손목시계라든지 네. 또는 옷도 잘 입고 네. 큰 건물 간판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오히려 남한이 잘 사는구나. 네. 네. 동경을 키워가지고 오히려 네. 그 비디오를 다시 전량 회수하는 그런 예. 일도 있었다. 남한의 그 혼란상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네. 오 남한 잘 사네. 이게 또 도리어 네. 역선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5.18 관련한 그런 보도도 하지 않았다. 북한이.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있는데요. 네. 당시 김정일이 대남 사령관이었다라고 합니다. 김정일의 그 승인 없이 이렇게 만약에 무력부의 파괴 활동이 있었다면 무력부 전체가 김정일에게 박살이 났을 것이다 라는 증언까지 덧붙였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18 당시에 북한군이 내려왔을 것이다. 이 주장을 펴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예. 자, 자유한국당 국회 정상화 합의안.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네. 불발됐다. 그렇습니다. 이거 짧게 한번 좀 얘기하죠. 김수민 평론가. 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합의 소식은 원내대표들끼리의 합의인 것이고 네네. 이게 이제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추인을 받아야 되는 그렇지. 것이죠. 보통은 이제 원내대표에게 많이 힘이 실려 있으면 네. 말 그대로 추인. 네. 그러니까 표결을 하긴 하는데 알겠다. 하면서 이제 우리 당론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정해져 있는 절차처럼 그렇게 네. 이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한국당 내부에서 이 국회 정상화를 둘러싸고 강온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경파 의원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의원총회 표결 결과 추인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국회 들어가지 말자. 지금은 투쟁해야 할 때다. 네. 이런 입장인 걸로 알려져 있고. 그 지금 이제 대표와 아무래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 안에서 어떻게 싸워보자라는 그쪽을 네. 더 선호하기 쉽거든요. 예,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내부에서도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간에 좀 그 의견의 차이가 있다라는 예.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굉장히 좀 난감하게 됐어요. 네. 예. 자, 한국당 관계자는 여야 3당 합의에 대해서는 무효, 현안이 있는 상임위원회에만 들어가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31가지 아이스크림 가게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데만 골라서 들어가겠다는 이런 행태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뷔페 국회. 뷔페 국회. 그래요. 3949번 쓰시는 분은 따질 것이 있으면 국회 와서 따지고 싸우십시오. 네. 국회를 그냥 우습게 하는지라고 하셨고, 예. 이런 가운데 오무지라는 필명 쓰시는 분은 미래 대통령 오창석. 예. 오창석. 아호가 무지 아닙니까? 무지. 무지 오창석. 아니, 그게 아니라 오창석 씨가 예. 총선에 나갔을 적에 네. 그 슬로건, 네. 네임드 슬로건이 그거였죠. 미래 대통령. 아, 진짜였어요? 예. 예. 위대한 변화. 아. 미래 대통령. 네. 지금 그걸로 지금도 제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네. 욕을 먹으면 다행인데 놀림을 받아요. 제가 아는 분도 국회의원 선거 출마하면서 예. 제2의 오바마라고 썼다가 동네 행사 때마다 노인분들이 그 후보를 부르면서 어이 오바마 이러면서 놀려요. 예. 네. 그래서 지나친 슬로건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2014년에 원주에 갈 일이 있었는데 네. 그때 마침 지방선거였어요. 후보 이름은 까먹었는데 제2의 박근혜 네. 네, 이런 후보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제2의 예, 있었습니다. 박근혜. 기억납니다. 이 김수민 후보는 네. 그 제2의 박정희 이 네. 슬로건을 내걸었다는 아니, 저는 일체 제2의 무슨 제2의 땡땡땡 네. 구미의 땡땡땡 네, 네. 이런 슬로건을 전혀 내걸지 않았습니다. 아, 제3의 박정희. 아, 참 기억나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도 네. 제 구미의 오바마였고 제2의 박정희를 같이 붙였어요. 박정희와 아. 오바마의 크로스오버라고 볼 수 있죠. 네. 야, 굉장히 큰 슬로건이었죠. 갖다 붙이시는 건 다 갖다 붙이셨네. 예전에 그 자유한국당의 이종혁 최고위원이 예. 무소속으로 부산시장을 출마했습니다. 오, 슬로건이 예. 무소속이 희소식. 그거 센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대 가장 유명한 무소속 후보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거 좀 괜찮은데요. 야, 저는 솔직히 네. 한번 보고 이렇게 기억이 오래 남네. 슬로건. 부러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소속이 희소식. 예. 아, 공천에서 떨어지고 나서 예. 붙인 건가요? 떨어지고 예, 예, 나서. 예. 무소속이. 무공천이 희공천이다. 뭐 그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예.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차명진 전 의원 소식입니다. 차명진 예, 예. 전 의원이 또 한 번 독설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네. 북한 목선의 느닷없는 출연 사태에 사람들이 문재인에게 분노하며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람들이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차명진 전 의원이 두둔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네네네. 근데 그다음에 한 말이 김정은 대변인 노릇을 넘어 빨갱이 언행을 할 때 이미 이 나라 군대는 김정은한테 통째로 상납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새삼 뭐 북한의 목선이 넘어온 것에 대해서 네네. 분노하고 그렇게 요구할 필요가 없다. 예. 이미 넘어갔다 김정은한테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문 대통령에게 빨갱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차 전 의원이 얼마 전에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한 폄하 발언 이후에 조금 잠잠하나 했더니 얼마 전에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6.25에 대한 쌍방 과실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다시 강경한 발언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불거졌는데 이게 황 대표의 대학 강연 때문에 이제 나온 이야기 아니겠어요? 네. 예. 황교안 대표가 지난 20일 숙명여대 특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펙도 없는 청년이 대기업에 입사했다. 희망을 가져라. 라고 했는데 이게 알고 이게 사실 우리 아들 얘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예. 이 당시에는 뭐 학점이 3점도 안 되고 교육도 한 800점도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청년 민중당이 특혜 채용이 아니냐 고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예. 팩트체크를 하자면 은 황교안 대표의 아들의 학점은 3.25였고요. 네네. 4.3 만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 토익 점수는 925점이었다. 이 정도면 합니다. 좋은 점수 아닌가요? 좋은 점수입니다. 네. 사실 토익이요? 네? 토익에서. 토익도 그렇고 뭐 학점도 네. 그 정도면. 학점 3.25가 좋진 않았어요. 아, 네. 김용민 씨 세대면 몰라도. 예, 예, 예. 근데 이제. 아, 네. 3.5점이 만점이어서. 아니, 농담입니다. 농담. 농담이에요. 농담. 근데 아니, 학점에서는 농담이에요. 평균이거나 평균 이하일 수 있으나 나왔던 대학교의 이름이 여전히 취업 시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 그리고 토익 점수가 굉장히 높은 점수였다는 점에서 봤을 때 스펙이 네. 안 좋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정상적으로 노력해서 들어간 황교안 대표의 아들이 아버지의 발언 때문에
발언을 굉장히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예,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이 자율형 사립고 네. 지정 취소 결정. 지금 이걸 두고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상산고등학교하고 안산 동산고등학교. 네. 예. 이에 대해서 교육계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총에서는 전부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재지정 기준점을 설정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기준점이 다른 시도는 70점인데 전북이 80점이어서 상산고가 탈락한 것이다 라고 좀 반발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에서는 자사고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 경쟁력을 높였다라면서 자사고 옹호론을 폈습니다. 네, 예. 반면에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는 이 더 이상 교육청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에서도 특권 학교를 폐지하기 위해 정부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서둘러 이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진보 보수의 의견이 갈리면서 또 네.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